15번째 규칙. 부활절 날짜를 꾸밀 때 붓을 세 개 쥐고 잘 조용히 못하겠냐? 시끄러운 건 저거예요. 이런 마음소사. 이봐, 아직 살아있는 거지? 천사네. 여기는 토끼 천국인가? 베를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 옛날 옛날에 부활절이 없어지지 않도록 토끼에게는 모두의 힘과 용기를 담은 황금알을 주었어. 우와, 최고야. 황금알이야. 최대의 영화제 어린이 영화 관객상 수상. 잠꾸러기야, 일어나. 너희가 배우는 건 다 소용없어. 멋있지, 어? 우와. 달걀을 숨기는데 꼭 필요해. 나는 이럴 시간 없어. 레비스쿨에서 잘들 지내. 어? 전 세계가 반한 걸작 애니메이션이 온다. 이건 어디서 났어? 이상한 여우 아줌마랑 삼형제였어. 근데 토끼 의상을 보고는 레비스쿨이 위험해. 이런 세상에 여우들이 황금알을 본 거야. 도와줘 맥스. 와우. 잡히기만 해봐라. 위험에 빠진 학교와 황금알을 지켜라. 일단 황금알부터 가져와. 그러면 이 토끼를 몇 마리든 잡을 수 있어. 황금알을 내라. 그럼 얘는 돌려주지. 잡아 황금알. 안되겠어. 안돼. 리비스쿨 못 참아. 야, 너 어디가. 11월 대개봉.